뒤에 세 가지 논문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온종일 저희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저녁까지 먹고 다시 후보자님을 뵐 줄은 도저히 몰랐는데 그 국문으로 써진 것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논쟁은요. 근데 왜 그걸 제출을 안 하는다는 거예요. 진실성 문제다 이거예요. 정직성 문제다 이거예요. 아 여당 의원들 이게 상식이 됩니까 이게 정말로. 한글 사랑해요 장관님 말이야. 한글 논문 옆이요. 정해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참 단정치도 못하게 한글 사랑도 없이 왜 국문 논문을 잃어버렸는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한 번만 짧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표결합시다. 표결.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 합시다. 바쁘시면 가십시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안건 표결에 누가 필요한 건지 위원장님 그렇게 사회하시면 안 되죠? 누가 지금 표결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앉으세요. 고정하시고 앉으세요. 표결을 하신다고요? 그렇게 올리가지고 이거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위원회입니다. 얘가 정치하는 위원회입니까? 왜 포기를 바로 갑니까? 뭘 포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뭘 포기합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 논문을 파쇄해서 본인은 소장하지 않더라도 학교에는 연구 계획서나 이 논문을 설계한 연구계획서나 이 국문 논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에게 제공해 달라. 왜 그렇습니까? 자료가 왜 안 옵니까? 네, 저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안 옵니까? 네? 그걸 왜 안 보여주세요? 네? 한글 사랑해요 장관님 말이야. 한글 논문 옆이요. 의혹이 제기됐어요 언론으로부터.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성실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준비를 해와야 돼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소득에 대한 규명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요. 논문을 3개월 만에 썼다고 해요. 어느 번역사가 했는지도 보좌관이 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논문 이거는 거의 게이트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립에서 투표하시겠습니까? 표결하시겠습니까? 게이트라는 말은 좀 과한 거고 더 심하게는 논리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당황해서 질문에 숫자가 틀리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보완해야 될 내용이지만 결격 사유라는 그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자랑스러운 박사학위 논문을 모국어로 남겨두고 있지 않느냐. 모국어는 지우고 영어로 억지로 남기려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느 도단의 사태. 우선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걸 적격으로 통과시키면은 우리 문체위 자랑스러운 문체위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제 얼굴에 침 뱉기고 올 설 내내 욕먹습니다. 논문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소통이란 능력도 그렇고 더구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세비받고 하는 건데 그걸 팽개치고 가족여행을 떠납니까? 본회의 날짜를 모릅니까? 임시회계 잡혀있는데 모든 면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갖다가 좀 일방적으로 좀 판단하신다거나 약간 강요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 또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냐 이런 거는 조금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논문과 보고서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인이 봐도 유사성이라든가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혼동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문 논문에는 보고서에 없는 그런 그 연구를 통한 자료 신규성이라고 이제 신규성이 있어서 제가 뭐 논문을 표절을 심사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형사 재판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지금 뭐 부정 경쟁 방지법 같은 건 재판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이것은
뭐 유죄가 나올 사안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고요. 표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와도 한번 그 얘기를 더 진행해 나가도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분도 아닌 국문을 분실했다는 이유 등을 두고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동의하기가 참 힘들고요. 그 누가 보아도 명확한 표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계속해서 논문을 두고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같은 논쟁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한 번만 짧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논문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10번 정도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초록, 즉 원문을 가져오셔서 직접 본인이 쓰셨다라는 그 증빙을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드렸던 것이고 장관 파파라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그 국정을 이끌어가는 국무위원으로서 하시려면 그 정도 검증 때는 당당하게 통과하셔야만이 국민들이 인정하십니다. 그 길을 저희가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삼이사 어느 분이나 모셔서 장관 하시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제출하시고 다시 한번 검증 받으시고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밝힌 바 있고 야당에서는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결정을 해서 표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뭐 전번 처럼 또 통과로 가신 모양인데 어제 의원장님 저희들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후보자에게 지금 네 가지 자료 요청을 해놓고 있죠.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든 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귀담아 듣고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위원장님이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위원장님으로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후보자에게 제출할 것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그 수정을 다시 안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이 내용 전부 네. 지금 지적을 누누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의사일정 제2항 앉으세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표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안건 표결에 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사회하시면 안 되죠? 누가 지금 표결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기 저 아까 저기 표결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 표결을 보세요. 표결이 나오는데 제가 와서 아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누이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걸 수정을 안 하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앉아서 말씀하세요. 듣고 싶어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유 위원장님 간사님이 계시죠? 여당 네. 야당에 예? 그분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야기를 또 시간이 벌써 하시 11시 반입니다. 제재를 안 시키고 이러면 또 계속 가면 또 오늘 또 밤새 해야 됩니다. 표결합시다. 표결.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 합시다. 하나도 바쁘고 없습니다. 없는데 이야기가 안 되면은 표결을 붙여야죠. 집붙여 가지고. 예.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종합 의견 안이 아니라 안. 그게 안이 확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당이 지금 모여가지고 한 시간 반 넘게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되고 이야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되더라도 저는 이 전체 틀에서는 지금 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표현합시다. 아,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일부는 여당 의원께서 수용을 해주셨어요. 이건 개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특별하기로 약속하신 점 있으십니까? 왜 위원장님은 특별로 발부하시려고 합니까? 뭐, 앞선 조정이 치는데 날씨 그만합시다. 협의 안 될 때는 강의는 안 줘. 협의는 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박정 간사님 말씀. 그 표결에 대한 문제는 그 간사 간 협의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가능한 거고, 그래서 표결이 될 건가 안 될 건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표결이 되면 표결을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의 문구 수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시고요. 빠른 시간에 제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부분 받고 못 받는 부분 못 받고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좀 전에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한다는 발언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의결을 합니까 지금? 지금 이거죠. 이게 아닙니다. 네, 이 안에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으니까. 지금 종료하는 박정 위원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의견은 종합하는 의견은 변화가 생겨야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간사가? 세상에 행정 직원이 안으로 만드는 가지고 국회의원이 앉아가지고 지금 한 시간 반 토론했는데 그대로 이 안을 가지고 지금 표결한다고요? 그런 절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이달곤 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한 시간 반 동안 뭘 했냐? 이 안에 대한 저의 우리 내 입장은 뭐다 이걸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를 서로 했어야 되는데 전면 부인을 하고 전면 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안이라 하면은 어차피 아니죠.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닌데 자, 이 문화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바꾸자. 이걸 가지고 표결 여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전면 부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저 우리도 봐도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께 일임을 하고 우리 간사님들이 상의해서 문안을 적절하게 수정을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그럼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위원장 지금 제안 내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표결로 반응하십니까? 간사도 이야기하고 여당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안을 손을 보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여전히 표결로 가세요. 네, 그럼 반대하세요. 이따 표결, 네, 아니, 위원장님, 표결 찬성 반대를 묻겠습니다. 네. 표결로 가는 절차상에 지금 하자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하자를? 간사도 이야기하세요. 이 안은 수정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정돼야 한다고 하냐, 수정 제안을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정 제안은 여태까지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지금 이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부적합 의견을 주셨잖아요. 야당 의원님들은 부적합 의견을 전부 모든 분들이 다 발언하시고 다 부적합 의견을 주셨고요. 여당 의원님들은 적합 의견을 주셨어요. 의견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대립되고. 아니, 제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구체적인 것 중에서 수정을 많이 해서 후보자의 도덕적 중도성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이 미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말을 했으면 그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꼭 비례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은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박정 간사님. 네, 저 모두에도 저번 의견 개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전문성, 현안에 대한 입장, 도덕성과 준법성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도덕성과 준법성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있었다. 그 지적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더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은 눈을 두시고요. 아니, 말씀 좀 들으신 다음에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좀. 정책 질의에 대한 거는 그 앞에 써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그런 지적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니 그
그거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요약 보고서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전문성에 지적을 했어요. 그럼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말씀하신 다양한 내용들은요 여기 보고서에 있고요. 이건 요약 보고서예요. 아니, 요약 보고서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말이죠. K3번 K 증강입니다. 이걸 내놓고 표결을 하자. 열심히 안 받았다. 우리 앞으로 가면. 아니 이거는요. 아니,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하신 거예요. 오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10시부터 논의하기로 일정이 합의하셨잖아요. 채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청문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논의 여태까지 2시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을 이 안에 대한 수정 없이 표결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여당 의원님과 여당 간사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요. 네, 참조하겠습니다. 자, 이 안건의 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네. 이 안건의 표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심으로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사끼리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앉으세요. 고정하시고 앉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자가 많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하나도 안 왔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간사님하고 여당 위원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을 마친다고요? 그렇게 운영하죠. 이거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위원회입니다. 얘가 정치하는 위원회입니까? 표결을 하지 못하다는 여당 의원님의 의견이 있는데도 왜 무시하고 갔습니까? 아니, 여당 의원님들은 다 적합하다고 하시고 야당 의원님들은 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다 부적합이고 전체가 다 적합이니까 지금은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요 장관 한번 더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 여기 계셔요. 간사님 나가지 마세요. 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왜 포기로 바로 갑니까? 뭘 포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뭘 포기합니까? 반대 의견을 여태까지 주셨잖아요. 아니, 그럼 끝까지 반대 의견을 반대 의견을 주셨으니까 끝까지 반대 표시를 하세요. 나가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표결이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수중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고서 채택을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지금 보고서 봤는데 후보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후보자의 부적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라고 다음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후보자의 전문성 아니 저기 그건 요약본이고요.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다 자세히 발언 기록이 다 들어 있어요. 네.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데 누가 대표를 합니까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지 의원님이 일어나서 기립해 주셨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적 잠깐만요. 제적 10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과 보고서의 체계와 작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